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보안, 예, 보안 쪽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예, 무료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취업에 관해서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포트폴리오 만들었냐, 아니면은 이제 얼마나 몇 개월 정도를 두고 만들어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답변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 주제는, 예, 작은 목표부터 이제 마침표를 찍으라는 이런 조언을 좀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뭐 취업을 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큰 목표죠. 예, 제가 어떤 대기업을 다니겠다, 아니면은 어떤 공기업을 다니겠다, 뭐 이러한 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목표만을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를 가기 위한 이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이 작은 목표들이 있는데, 이 작은 목표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꾸 이제 이쪽에서만 바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사실 뭐 제가 뭐 신입으로 어떤 대기업을 갔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제 자녀까지 다녔던 그런 금융기업을 만약 간다고 했으면은 절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학력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다른 이제 능력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예, 토론 면접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서술 기술 면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고 경쟁도 심하고. 만약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큰 목표만을 두고 갔으면은 절대로 그런 기회들은 없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제 위치도 제가 현재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꿈을 꾸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은 목표라는 것을 두고 하나씩 해내는 것을 굉장히 저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제발 좀 짜게라. 목표들을 조금 짜게서 뭐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거 혹은 정말로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짜게라는 겁니다. 짜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목표 같은 경우를 계속 짜게다 보면은 이 작은 목표들은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로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뭐 이렇게 모예킹 책 같은 거 하나를 봐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다라는 것은 이 큰 목표보다는 굉장히 작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모예킹이라는 것을 하는데 어떤 SQL 인젝션이라는 공부를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다른 거는 보지 않고 SQL 인젝션만 공부를 하겠다, 그걸 일주일 정도의 목표를 두겠다 라고 했을 때도 이 큰 목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목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조금 더 큰 목표로 되는 것이고요. 큰 목표가 다 이루어지면은 더 큰 목표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면은 이게 기술적 어떤 그 좀 더 상세하게 들면은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멘토를 받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SQL 인젝션이나 크로사이트 스크립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조언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결과물을 한번 줘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물을 거의 제 앞에다 이렇게 내놓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제 어떤 책들도 보고 시중에 있는 많은 책들을 봤다고 하는데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야기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보려고 보고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이것도요. 면접 때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면접관 앞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기술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한다, 이런 외기법들은 정말 잘한다, 물론 면접관 앞에서 굉장히 서슴없이 뭐 자신감 있게 하나씩 하나씩 면접관의 모든 질문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 업무에 대해서 난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것을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어필하기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우는데 너무나 큰 목표들을 세우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큰 프로젝트만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목표를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은 그때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몇 개월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한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큰 이게 어떤 그 회사를 가기 위한 어떤 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요 3개월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목표 일주일 단위에 했던 것들이 약 한 12개 정도가 나와야만이 이 3개월 정도의 큰 프로젝트가 12개가 모여가지고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내가 만약 공부를 했어요.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만약 이거를 작은 목표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고 싶다면은 저는 추천한 것이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한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서 찾냐? 우리가 많이 그 공부를 했던 exploitdb라는 곳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치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취약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날짜별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지나간 날짜가 아니죠. 해봤자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했던 취약점들이 이 한 페이지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것은 이런 취약점들, 그리고 실제 검색을 해보면은 공격 코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SQL 인젝션을 점검을 했고 어디에서 이제 취약점들을 발생을 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많은 환경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빅박스라는 환경들도 있을 것이고 웹코트라는 환경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SQL 인젝션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오해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 플랫폼에 내가 적용을 했는가. 이것들이 더 좋으면은 책이라는 결과물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책이라는 결과물은 조금 더 큰 목표가 되겠죠. 큰 목표가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요 책 한 권 내는데, 사실 뭐 책 한 권 내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장 아니면 뭐 한 30장 그 정도의 작은 목표로 위해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렇게 종이책 같은 경우 낼 때는 보통 한 250장에서 300장 정도, 300페이지죠. 300페이지 정도의 용량을, 그 양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양과 그 다음에 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이걸 큰 목표를 두고 또 진행을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작은 목표로 전자책이라는 것을 내가 해가지고 저자료를 한번 하겠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동일한 저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해놔야만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까지 뭐 많은 학원들을 다니고 아니면은 많은 책들을 보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많은 동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계속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해요. 자기는 분명히 이런 공부를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 다니신 분들은
자기 개발에 대해 필요한 것이고 자기 업무에 필요해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리고 공부를 한 것이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이제 진로가 제일 크겠죠. 진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두게 있는데 너무 기간이 늘어지면은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게 되면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어떠한 목표들을 해내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했고 내가 이렇게 배운 보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목표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제가 꿈꿔왔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또 반복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큰 목표를 이루었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가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굴곡지기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실 때 너무나 큰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스펙을 엄청난 스펙들을 쌓이겠다라는 것들 엄청난 긴 기간을 가지고 내가 꼭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작은 목표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표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어떤 이력서에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작게 한번 쪼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제 작은 목표부터 마침표를 찍으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